도착. 동생은 이따가 올 거예요. 렌트카를 찾으러 가볼게요. 예. 뭐 샀지? 신발이랑 캠핑 때 입을 조끼랑 그냥 편한 바지 정도? 이제 숙소로 Let's go. Yeah. 오. 와. 여기는 좀 알아서 봤는데 풀빌라예요. 이렇게 일단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봅시다. 와우, 여기 화장실. 와, 대박. 와, 이거지. 우와, 풀도 따뜻하게 해놔주셨더라고. 와, 여기다가 동생이랑 첨벙첨벙. 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침실. 침실, 오, 침실에도 큰.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일이 많았어요. 아침에 이제 그 잘못 길을 또 들어가지고 비행기를 놓쳐서 대기를 걸어놨는데 오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다림 끝에 그래서 저랑 동생이랑 따로 타고 오고 캐리어를 끊어야 되는데 트렁크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뭐 일단은 오늘 되게 고생 끝에 이렇게 숙소에 왔는데 너무나 숙소가 너무 좋네요. 오늘 1일 저는 힘들었지만 좀 재밌게 좀 힐링 좀 쉼을 많이 하고자 왔기에 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훅훅 찍고 싶을 때 찍을 거라 훅훅 지나갈 수도 있다는 점 저는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원하니까 물이 엄청 따뜻해요. 짠. 아, 아구찜. 그니까 왜 아구찜에도 순살이 있더라고. 야, 야, 톡톡 쳐. 아, 이렇게 손바닥 말고
오, 약간 샴페인 같은 느낌. 건배할까? 들어오세요. 또 들어오세요. 짠. 와.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어. 라면을 되게 꼬들하게 잘해주셨어. 와, 미쳤다. 일단 너무 더워. 너무 덥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 우와. 오! 야, 캠핑장 같은데요? 캠핑장. 아, 이렇게 꾸며놓는구나. 내가 저런 거 사고 싶다 했던 거야. 바로. 그리고 여기는 드르쿰다 해변 가는 길. 입장객만 들어갈 수 있는 해변이네. 우와. 저게 말똥인 것 같은데? 아까 말 지나가도 말똥이 떨어져 있는데. 말똥 냄새 나지? 맞나? 이거 꽤 무서운데? 왜? 똥 밟을까? 나 지금 바닥 보고 가고 싶은데. 아니야, 똥 여긴 없어. 이게 쉽지가 않아. 이게 바닥이 푹푹 꺼져서. 왜 갑자기 네 브이로그를 찍어? 아니요. 우와. 대박이다. 우와. 야, 저기 말 있어. 자, 지금 드르쿰다 들렸다가 집에 가볼 건데, 오늘 밥도 먹고 후식도 먹고, 그리고 아까 중간에 안 찍은 망고 주스도 먹고, 이렇게 구경도 하고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일단 그러면은 또 숙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Let's go. 짠. 오. 짠. 오. 자, 이제 집에 와서 씻고 야식을 먹을 거예요. 치킨 반반과 돌멩이 소면. 아우! 하지만 먹어보겠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혹시 나왔어. 시청자세요? 거의 그런 느낌. 미쳤다. 일단 편하게 먹고 자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쟤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 네. 오늘 이제 엄마 아빠가 또 오셔가지고 1박 2일 정도를 보내고 같이 또 서울로 갈 예정이라 일단 픽업을 하러 가볼게요.
여기서 산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런 공간이군요. 여기 왜 오게 되셨어요? 알람 좀 하는데 지금 오늘 1차 네. 할렐루야 갔다 2차 영도암을 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공간인데 일단 좀 편하게 둘러볼게요. 전 이 아래만 보면 코끼리야. 코끼리 발라무. 동굴이 있는데 약간 입구가 이런 식. 어 그럼요. 이런 식이. 오 시원해. 너무 시원해. 여기가 이거 봐. 우와. 거의 약간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느낌. 너무 시원해. 여기가 출구. 여기가 수국 축제를 하나 봐요. 꽃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수국이래요. 너무 이쁘다. 와, 색깔이 정말 많은데. 자,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서울을 가볼 건데요. 이번에 이렇게 짧게나마 휴식을 조금 취해봤는데 또 가족들이랑 휴식을 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꼭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제 서울로 갈게요. 약간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데 안녕.